혹시 일본 정부가 이 연토를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다케시마라고 일본 사람들 배우는 그 한국 사람들 말하는 독도, 일본 땅인 이유 이런 거에 적혀 있어. 안녕하세요. 일본인스타 시오리예요. 오늘은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옛날의 조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소개할게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는 콘텐츠라서 예전에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에 궁금하신 분 계시면 옛날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거는 처음으로 한국 관련 기술이 나오는 건 삼한시대부터 해요. 삼한시대랑 고구려 지도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 후진이라든가 일본 후진이라든가 이런 거 나와요. 2세기쯤에 동아시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5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조선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지역 언급도 나오고 고구려랑 신라가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대충대충 설명하면 그 밑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 영향으로 일본에 이주하러 오는 도레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레인이 일본에 가져왔던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한자나 불교가 일본에 넘어왔다라는 식으로 적혀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역사를 배웠으니까 한국에서 가르치는 표현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사건 이름이라도. 그리고 제가 옛날에 중국 호칭을 일본어로는 아는데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옛날 중국이라는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 옛날 중국이랑 신라가 제휴하고 맥제를 망하게 만들려고 그 일본 쪽은 맥제 무흥을 도와주려고 많은 군을 보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이랑 신라의 군에 졌습니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 이게 맥관전투 이야기인데 한국어로 맥관전투라고 말하는 거 처음 알았어. 위 하늘색 부분은 맥관전투 관련 지도예요. 그리고 시대가 스킵하는데 조선반도에서는 14세기 말 이성계가 조선국을 지었습니다. 조선에서는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들거나 녹자적인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역 관련 얘기도 적혀 있는데 위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자료가 있어요. 다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라고 적혀 있어요. 1592년에 중국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조선에 약 15만 명의 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그 싸웠는지 적혀 있고, 일본군은 잘안 되고 전투가 1598년에 히데요시가 병 때문에 돌아가셨던 걸 기계로 모든 군이 절수했다. 그리고 7년간의 전투로 조선의 양토는 안 좋아지고,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라든가 농민들도 무거운 부담에 힘들어하고 다이묘라는 그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생기고 도요토미씨가 힘을 잃을 원인이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거북선 그림이 있고 파란색 위에 적혀 있는 것은 조선에서 기술이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일본에 데려오거나 좋은 도자기 기술이 그 당시에 일본에 넘어왔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문에 일본이랑 조선의 교류는 끊어졌대요. 근데 에도 막 부성립 후 조선이랑 국교가 회복되고 조선 돈신사가 일본에 발견됐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오른쪽은 조선 돈신사 그림이고 위는 조선 돈신사가 만몽했던 곳이래요. 일본에서 히로시마에 있다고 적혀 있어요. 1873년쯤에 타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을 조선에 파견하는 것이 결정됐지만 다른 사람이 연기를 시켰다. 그 당시에 조선의 세력을 확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거를 말리는 사람들 때문에 선분 안에서 분열되고 그 그림이 이거래요. 선분 내에서 토론하고 그 의견이 나눠지는 그림이고 그 이후에도 일본은 다음 해 강화도 조약을 맺고 힘으로 조선을 개국시켰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만
연사 재판권을 가지거나 미국이 일본에게 불평등한 조약을 매라고 강요시켰는데 그거랑 비슷한 불평등한 조약을 일본이 그 당시 조선에게 강요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연도 분쟁에 대해서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왜 일본 정부가 이 연도를 일본 거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다케시마라고 일본 사람들 배우는 한국 사람들 말하는 독도? 일본 당인 이유 이런 거에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자세히는 안 배우고 대충대충 나오는 건 있어도 자료를 가져와서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는 시험 내용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일본이랑 러시아가 싸우는 연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랑 중국이 싸우는 연도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진이나 자료가 나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연도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다음 1880년대 후반 이후 조선에서는 일본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 중국 쪽에서 세력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시베리아 절도를 건설하거나 그런 흐름이 있어서 일본도 조선에 진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주장이 일본 국내에서 강해졌습니다 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식민지화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어요. 1910년 일본은 한국을 합병했습니다. 한국 합병이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간단하게 읽으면 식민지 지배를 했다. 학교에서는 조선 문화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본사나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사람으로 농화시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식민지 지배는 일본이 전쟁에 칠 때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적혀 있고 빨간색 부분에도 반민화 전쟁이라고 나와요.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거나 신사 잠배하는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성함을 표시하는 방법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시켰다. 이런 환미화 전쟁이 있었다라는 게 적혀 있고 그 다음은 일본에서는 3.1 독립운동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가 적혀 있고 파란색 부분은 3.1 독립선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독립 만세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했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여기는 1965년에 일본식으로 읽을게요. 일한 기본조약을 매고 한국 정부를 조선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승인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아직도 일본은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행하러 그 직접 비행기 타고 북한에 여행하러 가는 것은 못돼요.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1950년에 조선전쟁이 시작했다. 6.25 전쟁이에요. 1950년에 조선전쟁이 시작되면 일본은 미군을 위해서 많은 군수물자를 생산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일교부분들이 어떤 경유로 일본에 들어오시고 사회적으로 그 취직할 때도 차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적혀있고 제가 혹시 파진 부분이 못 찾았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가 전체적인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일본 역사 선생님들은 일본에서 말하는 잡다 세력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기에 인터뷰하러 갔을 때도 느꼈는데 학교 선생님들 단체가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인터뷰했는데 저는 일본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미디어라든가 인터넷에 사람들이 뭐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일본 입장을 변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 궁금해할까봐 이거를 한번 공개해봤어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